한국화의 전통에 강렬한 색채를 입힌 청경자의 작품 세계. 현대 예술의 중심지 뉴욕. 엉뚱하게도 이곳에서 그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뉴욕의 어느 작업실. 한 여인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모델의 현란한 몸짓 위로 다양한 색깔을 입히는 예술가. 이런 행위 예술과 사진 기술을 접목, 새로운 형식의 작품을 창조하고 있다. 바디 페인팅을 한 모델의 사진을 반전, 새로운 작품을 탄생시키는 기법인 컨템포러리 아트. 이 작품 역시 꽃과 나비와 여인이 그 특징이다. 젊은 예술가 고상우는 이런 독특한 작품으로 이미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고상우가 다시 새로운 작품을 준비 중이다. 그는 늘 일반 여성을 모델로 삼는다. 직접 모델의 몸에 색칠을 하고 꽃과 나비 장식도 직접 한다. 왜 하필이면 꽃과 나비일까? 제 작품에서 꽃과 나비가 등장하는 이유는 꽃은 여성의 아름다움과 사랑을 의미하고 나비는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 그 여성을 항상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자꾸 제가 주는 거죠. 나비를 달아줌으로 해서. 고상우는 여성의 깊은 곳에 잠재해 있는 열정과 욕망을 표현하려 한다. 이렇게 탄생한 그의 작품. 꽃과 나비와 여인이 어우러져 전혀 새로운 느낌의 환상적인 작품이 세상과 만난다. 지난 2009년 우연히 청경자 작품을 대했던 고상우는 청경자의 한 작품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 자신 꽃과 나비와 여인을 소재로 삼아왔지만 청경자의 그것은 또 다른 충격이었다. 화병이 된 마돈나 작품 처음 봤을 때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유가 굉장히 신선해요, 구도가. 아직까지 수많은 여성 모델들과 작업을 하고 수많은 구도들을 만들어봤지만 머리가 하늘 위로 쭉 올라가는 그런 구도는 제가 거기서 처음 봤어요. 저 작품에서 느껴지는 마돈나의 감정은 굉장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보면 입을 약간 열고 있고 그 청경여성 특유의 그 눈빛, 순수한 눈빛을 갖고 있고 또 머리에서는 꽃과 나비가 붙어서 굉장히 환상적인 미소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존재하던 팝아트와는 굉장히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 기억이 계속 잔상에 남아서 뉴욕에 돌아간 이후에도 계속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청경자의 작품이 준 충격과 영감. Beautiful. 젊은 예술가에게는 새로운 활력이었다. 전혀 새로운 느낌의 새로운 작품. 서양인들은 이 환상적인 작품에 흠뻑 매료되었다. 저는 여성 모델들을 다 눈을 감게 하거든요. 근데 그래야지 좀 다양한 감정을 읽을 수 있는데 천 선생님 작품들을 보다 보면 전부 여성들이 눈을 다 뜨고 있어요. 그리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굉장히 읽어내기가 힘든 눈빛이에요.